교만의 끝은 멸망과 심판뿐입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과 심판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압의 교만함을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그 교만의 끝이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제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업적, 스펙이라고도 하고요. 이력, 경력, 이거 한줄더 쌓는 거. 어디에 장이 되고, 어디에 무엇이 되고.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한줄 이력서의 경력에 한줄더 쓰는 거. 이거 정말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력, 경력, 스펙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어요. 그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되어야 된다. 이게 겸손이라. 우리는 그 한 줄 더 하여 쓰고 그것을 굉장히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쓰고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면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자고가 되고 결국 거기로 이 사탄이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과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에 대해서 그 심판과 멸망의 원인,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은 하나님은 낮추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뭐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기를 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 스스로 대해서 자꾸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어떤 뭐 자존감, 자신감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걸 자랑하고 과대평가하다 보면 반대로 하나님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는 사람들은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대하여도 교만한데 그 나타남이 뭐요? 조롱으로 나타나. 비하하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함 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가 있고 배가 있는데 이 바닷물이 많을수록 배는 점점 잘 뜨게 되어집니다.
물이 적으면 배는 가라앉고 결국 이 무태 에 가라앉게 되는데, 근데 바닷물이 차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 밖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배는 잘 뜨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배 안에 물이 차게 되면 배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물은 배 밖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우리 삶을 가라앉히고 우리 삶을 실패와 멸망, 심판으로 만드는 것은 외부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 그 요인들보다 뭐요? 내 안에, 내 내부에 스며들고 있고 가득 채워지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바닷물. 교만이라는 바닷물이 차고 차고 차워지면은 결국 내 삶의 모든 인생이 가라앉게 되고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였는가? 내 안에 교만의 바닷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을 때, 가장 많이 기도할 때,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은혜를 받고 있을 그때에 바로 가장 교만한 마음들이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과정들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곳을 이용해서 가장 은혜 받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기도 많이 할 때, 말씀 많이 읽을 때, 그때 뭐요? 교만이 들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저도 보면요, 아, 내가 뭐 이만큼 기도하는데, 나 매일 성경 읽고 성경도 쓰고, 늘 말씀과 함께 지내는데, 뭐 이럴 때 교만이 들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그 마음들이 확 들어오고 채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도록 역사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은혜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에도 보면 이제 그 교만으로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다 빼앗겨지게 되고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고요. 외치며 밟는 자의 소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소알, 호르나임, 에글랏, 셀리시아, 이 모든 지역들, 이 모압의 모든 땅에 이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교만에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교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없어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모압의 심판과 멸망의 원인 딱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그로 말미암는 우상 숭배.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압이 그 화를,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것이지요. 자초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이 모압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라. 무리가 길 아래서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모압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의 교만 우상 숭배로 심판 멸망 속에 그 모압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고 또 이렇게 교회와 또 성도들 그런 인생의 삶을 봤을 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그 늪으로,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걸 깨닫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것이 어떤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으로,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에는 더 마음이 많이, 그런데 이 교만함으로 자기가 높아져서 자고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도 이미 높아진 그 교만, 자만함들,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 그걸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라 앉고 심판하고 멸망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어떻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교만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 겸손히 인내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높이시고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데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 가지 주세요.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 가지 다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것, 재물과 영광, 명예와 그리고 생명.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 겸손하게 오늘도 오늘도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 받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